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에 왔어요. 네, 회사 정문에 이렇게 NH야. 그리고 오늘은 네, 피아노 레슨이 있는 날입니다. 열심히 레슨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짜란, 짜란, 짜란. 아무도 없죠, 오늘은. 자, 설치를 좀 해야 돼.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원래 잠잘 때 듣기 좋은 음악들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그 제가 주로 잘 때 듣는 유튜브가 있는데 지금 건반 선생님이 그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막 우연히 평소에도 되게 많이 들었던 유튜브인데 이게 또 선생님이 돼버리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뭘 배웠냐면요, 요즘에 기본 코드 뭐요? 기본 코드랑 뭐 자리바꿈, 피아노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피아노는 뭔가 악기 한 대만 있어도 뭔가 노래 같아요. 되게 웃긴 게 피아노는 진짜 아무렇게나 쳐도 대충 뭐 얼추 되는 것 같아요. 뭐 느낌상 뭐 틀리는 부분도 있겠죠. 제가 딱 1년 안에 좀 잘 치고 싶은데 포장마차는 어떻게 치지? 시다는 뭐지? F였지? 4시입니다. 4시 반, 5시에 선생님 오시는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보는 유튜브가 솝투브라고요. 네, 여기 있다. 이거 제가 유튜브 잘 때, 쇼핑하러 갈 때 듣는 음악, 차에서 운전할 때 잠 깨야 스트레칭 음악 이런 거 많이 올려놓으세요. 제가 구독자였습니다. 그분을 이제 선생님으로 우연히 모시게 됐는데 너무 신기하죠? 요번 거, 지난주에 나온 거 되게 좋더라고요. 쇼핑하러 갈 때. 아 맞다, 오늘 선생님이 손드럼도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손드럼 드럼 어떻게 치는 거지? 악보가 도착했어요. 요즘에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이 안 보여서 친절한 빛나씨가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선생님 유튜브에 잠깐 나오셔도 되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제가 홍보했어요. 아, 와. 감사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유튜브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파이팅. 네, 좋습니다. 아, 네. 손이 이제 나오네. 근데 드럼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아, 네, 여기는 없고 아마 여기에 있을 거예요. 아, 네. 이 악기는, 네, 그래서 터치만 하면 됩니다. 어? 뭐야? 바로 나와요. 찾아보세요. 베이스네 이게? 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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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락. 드럼의 개념만 알면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네, 손으로. 다시 마음을 전등하고. 머리를 질끈 묶었습니다. 백두산입니다.
혼자스러운 레슨을 혼자스러운 레슨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마이너입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 엄청 연습. 아, 깜짝 놀랐습니다. 공연 끝나고 일주일간 기타를 안 잡았습니다. 제 지문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장이 드디어 대박이죠. 여기에 나의 기타들을 다 채울 생각입니다. 뭔데요? 이야, 야, 좋겠네, 멋있네, 꽉 채워야겠네. 일렉을 위에다 깔고, 위에 어쿠스틱 깔고. 위에 좀 가면 그게 낫겠지.